안녕하십니까. 에피투자연구소 우일왕 전략팀장입니다. 제가 분석하는 모든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6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3시 21분 동시호가 중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CJENM이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번호 035760 되겠습니다. CJENM 계속해서 기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OTT 관련주들이 이제 다들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지난 OTT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슈가 좀 있었을 때 같이 상승을 하다가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올라와서 이제 횡보 중이긴 하지만, 지금 이 상승하기 전에 주가에서 약간 이제 약간 올라왔어요. 약간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술적으로 지금 2월 5일 금요일에 약간 좀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큰 하락이 나오고 장대 음봉이 나오고 또 이날 대량 거래량이 터졌어요. 지금 이 구간을 계속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2월 17일에도 돌파해 주려고 하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어떻게 상승 신호를 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못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간략하게 CJENM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기업 개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CJ 계열이에요. CJ그룹의 계열이고, 그리고 이 계열사의 종합 미디어 커머스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J 옷쇼핑 그리고 CJENM 합병을 해서 18년 7월에 이제 변경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홈쇼핑하고 미디어 그리고 엔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꾸준하게 이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를 보시면은 영업이익과 이제 매출액은 꾸준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어요.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고 있지만 주가는 반영되지 않는 것을 저희는 볼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지루하실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냥 조금 조금씩 묵혀 두시면서 이제 나중에 올랐을 때 파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당기순이익을 봤을 때 당기순이익 점점 증가하고 있죠.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꾸준하게 횡보 중인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의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개인만 계속 사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거대 자금이 들어와야지 주가를 좀 상승을 시켜주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고, 그리고 이제 많이 터져봤자 10만 주 이런 식으로 터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OTT 관련주들, 뭐 이제 알로이스, 뭐 이런 알로이스랑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가고 있지만, 이제 CJENM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OTT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JENM에 관해서 어떤 뉴스도 아무것도 뜨지 않나 이렇게 봤더니 정말 아무것도 뜨지 않고 있어요. 뭐 뜬다고 한다면은 CJ 스타트업 지원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오벤토스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자기 모집을 한다 이런 식의 뉴스만 뜨고 있고, 정말 뭐 주가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뭐 특별히 이슈가 나오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변동도 없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루해요. 지루하기 짝이 없고. 근데 아직까지 저평가받는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는 게,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종목은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우양하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줬는데, 그렇게 반등을 크게 주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나 홀로 코로나를 만끽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CJ&M 어느 정도 저평가 구간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뭐 특별하게 이제 뭐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 150 종목 안에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3조 원에 육박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무거워요. 게다가 또 엄청 무겁기도 하고 거래량도 안 터지고 그냥 계속 기어가고, 정말 지루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수 있겠는데,
제발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CJ ENL 너무 여기서 지루하고 진짜 주주분들 다른 종목들이 다 날라가고 있는데 오늘 장막판에 이제 윤석열 씨 관련해가지고 또 엄청 올라가고 오늘 장초에는 창투사들이 난리 나고 이제 지난날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다 날라가고 있는데 이거 너무 기회비용 낭비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아무도 모르게 저점 매수했다가 나중에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시세를 줄 때, 그때 이제 팔짱 끼고, 아, 언제 매도하지? 그냥 그 행복한 고민만 하는,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셔야지 그게 진짜 투자인데, 지금 이 CJ ENL 같은 경우는 과거에 40만원 이상까지 갔었던 종목이에요. 과거에 40만원 이상까지 갔었고, 그 전에는 이제 감자와 기업 합병 뭐 이런 식으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변경 상장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큰 영광을 누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CJ 쪽이 약간 좀 요즘 뭐 코로나를 이제 직격탄으로 맞고 나서 CJ CGV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CGV 한번 볼까요? 예, 그렇죠.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CJ그룹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는 차트로 볼수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뉴스도 뜨지 않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냥 지루하게 기어가고 있어서 혹시라도 이제 약간 좀 뉴스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주가를 견인해 줄 만한 뉴스가 나오면은 좋겠지만 예, 굉장히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재무 차트를 봐도 PER이 굉장히 높아졌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투자 매력이 없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같은 경우는. PER이 굉장히 낮은데, 괜찮은 거 아닌가요? 예, 괜찮은 걸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가면 갈수록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는 이게 그렇게 뭐 이제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올라가는데 PER은 반대로 하락한다. 이거는 좀 예,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아직 약간 기관들의 컨센서스가 이제 그렇게 좋게 평가받아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언젠가 다시 시세를 줄수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주식이 이제 위험자산군이지 않습니까? 또 높이 올라가고 또 높이 또 이제 깊게 하락하고 해야 되는 게 주식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닥권을 기어가고 있으니까, 그냥 기어가면은 꾸준하게 이제 매집을 하시고, 이제 시세를 크게 줄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딱히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서 제가 다 죄송한 부분인데, 근데 CJ ENM은 정말 재무적으로는 이제 좋거든요. 재무적으로 좋고 이제 실적도 꽤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주가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실적과 병행한다, 같이 간다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반영은 되는 거거든요.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든 주가는 하늘 높이 날아가 있어야지 이때가 저점이구나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올라가면, 아, 이때 매수할 걸이라는 이제 껄무새가 되기 때문에, 예. 나중에 껄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 지금 정도의 주가는 어느 정도 좀 저렴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 ENM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항상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좀 되고자 영상 올려드리는 거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저희 홈페이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웹페이지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는데, 예, 카테고리 상단에 무료 추천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 클릭하시면 오늘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자 확인하셔서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저희 수장님께서 매일마다 실시간으로 댓글로다가 이제 브리핑 해드리고 있어요. 추천 목록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이제 참고하시기 전에 예, 이 부분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내려보시면은 이제 전일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뜨고 있어요. 예, 전일에 이제 미국 주식
이제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더 내리시다 보면은 이제 많게는 이제 3개까지, 그리고 적게는 2개에서부터 3개까지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한일화학 현재가 18,300원 매수 기준 1차 목표가 이런 식으로 손절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수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실제로 상승하게 된다면 왜 상승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하락하게 된다면 왜 하락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으시니까, 꼭 여기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되실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안 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시면 들어와서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